안녕하세요. 예, 요즘 주변을 보면은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여세에 대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좋은 정보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요, 지역 설명 드릴 건데요. 바로 송파구입니다. 우리나라 자치구 25개 중에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집값 순위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 높은 자치구인데요. 지역 설명과 그리고 물건 설명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재테크는 바로 절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일 텐데, 요즘 양도세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양도 대신,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증여세에서도 이런 절세가 가능한지 바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전해주세요. 예, 우리나라 현행 조세 종류부터 기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조세에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가 있는데 이 증여세는 국세의 일부에 해당이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또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하죠. 생후라면 물론 상속세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을 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주고서 증여를 하게 된다는 부분, 그리고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요, 증여를 받은 자, 바로 수증자죠. 수증자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하였다면은 함께 이 증여한 사람도 함께 연대를 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고 납부 기한은요, 재산을 증여받은 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가 해당이 됩니다. 이 증여받은 날이라 함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 서류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증여 계약서와 이 가족관계의 서류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예, 증여세에 대한 계산 흐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증여 재산 가액이 있고요, 비과세 과세가의 불산입액을 빼주고 채무액도 빼주고 증여 재산 가산액이 나오면은요, 증여에 대한 공제되는 부분을 공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이 부분 공제하고 증여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증여세가 산정이 되고. 세대 생략 할증 세액에 대한 부분 빼주고 세액 공제 3% 빼주면은 자진 납부할 증여세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증여 재산 가액이라 하면은 시가를 말을 하는데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로 해서 그 안에 가격을 산정을 하면 되고요. 이 시가라고 함은 매매 사례가, 감정가, 경매, 공매, 수용 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계산을 하면 되고요. 요 비과세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채무액에 관한 부분은 이 금융기관 채무와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되니까 이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또 증여 재산 가산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여일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산가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가산이 되는데, 이 동일인이라 하면은 부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뭐 삼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3억을 받았고 어머니한테 3억을 받았다. 그럼 6억으로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증여세 가산가액이 나오면 증여 공제가 나옵니다. 배우자는 6억이고요. 주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윗세대로 수직 관계로 했을 때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5천만 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내 아래쪽, 내 아들, 그 아래 손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기타 친족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조카, 그리고 뭐 며느리, 사위. 그 정도가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공제가 되면은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되고요. 증여과세 표준이 나왔어요. 거기에 세율 아주 쉬워요. 상속세하고 세율이 동일합니다. 1억 원부터 30억 초과까지 세율이 10%부터 50%까지 해서 세율이 매겨지는데, 1억 이하는 공제, 누진 공제 없고요. 5억 이하부터 1,000만 원,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4억 6,000만 원을 해서 누진 공제가 됩니다. 이 과세 표준에서요,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제했을 때
계산이 되고요. 세대 생략 할증세액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제하고 손자한테 증여를 했을 때 30% 할증이 붙고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이죠. 40% 할증이 붙습니다. 또 세액공제는요. 3%의 그런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요. 예시를 들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런 세금을 계산을 할 때는 일단 기준이 되는 가액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비과세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비과세는 거의 없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공제되는 것. 합산되는 것, 그걸 구분 질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알기 쉽게 말씀드렸던 그 세율 부분 있죠. 10%에서 50%. 그 세율을 적용한다면 증여세가 쉽게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예제 한번 드려볼게요. 할아버지한테 3억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직계비속으로 해서 5천만 원의 공제를,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았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 이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동일인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합산해서 3억, 3억, 6억 원을 합산할 필요는 없어요. 각각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직계비속으로 해서 5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일단 예전에 받았던 거를 또 한 번 받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었을 때 3억 원에 받았을 때 아버지한테 20%를 계산을 하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죠. 20%를 계산을 하고 그럼 6천만 원이죠. 누진공제는 1천만 원에 해당이 되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3%가 들어가니까 4,850만 원의 증여세,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 4,85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 또 하나는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또 삼촌에게 받았어요. 아까는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5천만 원을 공제했는데 삼촌한테 받았다. 삼촌은 기타 친족이죠. 1천만 원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 명의 또 삼촌들이 있겠죠.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삼촌한테 계속 받았어요. 하지만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공제가 가능하고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요. 합산은 주는 사람 기준이다. 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동일한 사람, 부부한테 받았다. 아버지한테 받았고요.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3억, 3억을 받았는데 6억 원으로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것들 1천만 원 이상일 때 6억 원이 합산이 돼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전에 납부했던 세액을 공제를 해야겠죠. 이 공제되는 부분이 이 3,880만 원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은 더 유리한 부분인데요.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으로 해서 6,300만 원, 어머니한테 받았을 때 6,3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또 부담보증여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보통 내가 아들에게 5억짜리 집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 집을 사서 증여를 하려고 해요. 5억의 매가에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있는 걸 아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부담보증여 아니에요? 하고들 물어보세요. 근데 부담보증여 아니에요. 이거는 증여예요. 단순한 증여. 그럼 부담보증여는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3억인데 매가 5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들한테 줬을 때 그때가 부담부 증여고요. 그때 양도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돼요. 그럼 5억에서 3억 보증금에 2억 현금을 줬을 때 2억은 증여고요. 3억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이전에 세입자한테 받았던 돈을 아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내놔야 되는 거죠. 내줘야 되는 거죠. 세입자가 나갈 때. 결국은 아들과 나의 매매 거래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부담부 증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양도세에 대해서 했을 때 5억에서 이제 3억 원 했을 때 이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양도세인데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요. 만약에 내가 양도세 하는 부분이 비과세다. 그럼 전세 보증금을 높게 했을 때 비과세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중과세다고 하면은 이 보증금 다 빼주고 전체를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더 저렴하게 그렇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 지금 말씀드린 증여세,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홈택스 들어가셔서요. 로그인 하시고 모의 계산하셔서 증여세 자동 계산 들어가 보시면 쉬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런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참 좋을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서 증여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